미안 미안. 내가 좀 늦었지? 한의원에 좀 들렸다 오느라고. 한의원은 왜? 남편 약진느라고. 야, 봄가을에 한 번씩 꼭꼭 해줘야지. 안 그러면 기력이 딸려서 헉 된다니까. 근데 너 얼굴 왜 그러니? 야, 너야말로 보약 한 참 해먹어야 되겠다. 야, 보약도 보약이지만은 문제는 얘 남편이야. 하룻밤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단다. 어머어머, 아니 너 남편 뭐 먹이길래? 야, 이제 가르쳐줘. 나도 우리 남편 좀 먹여보게. 야, 그러지 마. 얘 진짜 심각해. 나도 심각해. 우리 남편 요새 나만 보면 어찌나 피하는지. 내가 밤에 샤워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, 배가 아프네. 어떤 때는 자는 애 깨워가지고 공부하라고까지 한다니까. 우리 집 남자도 거기서 거기야. 야, 같이 산에 올라갔으면은 속도를 맞춰서 올라가야지. 나무 기껏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 하산해봐라. 난 뭐냐고요. 니넨 그게 좋니? 그럼 넌 싫어? 야,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매일 먹으면 물리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해봐라. 안 질리나? 무슨 방법이 없을까? 있지. 네가 부단한 수련을 해서 남편한테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옹녀가 되든가, 아니면 뭐 남편의 정력을 떨어뜨리든가. 정력을 떨어뜨려? 인터넷이랑 책 같은 데 찾아보면 남자들 정력을 떨어뜨리는 음식들 나오거든? 당분간 식단은 그런 음식들로만 짜고. 반찬이 왜 이래 갑자기? 어? 이거 요즘 뜨는 웰빙 식단이야. 먹어봐요. 몸에 좋대. 그래? 부부관계가 전문이라는 용한 점쟁이한테 받아온 부적이야. 남자들 양기를 절반으로 떨어뜨린다는데 성공한 경우도 꽤 있대. 그랬는데도 아직 힘이 남아있는 것 같으면 운동이든 뭐든 시켜서 나머지 기운을 쫙 빼줘. 특히 다리. 아, 잠시만. 조금만 더 뛰어요. 예? 그런 후에 맥주 한 잔 부어주면 바로 수면제지. 어떻게 오셨습니까? 약 좀 지으러 왔는데요. 아, 그래요? 아, 그럼 저 진맥부터 한번 봅시다. 아니요. 제가 아니고요. 남편 거요. 아, 보약이요? 아, 어떻게 뭐 저 기본으로 지어드릴까요? 아니면 남자분들은 녹용도 추가로 많이 넣으시는데. 아, 아니요. 저기 빼주세요. 다 빼주세요. 예? 그러니까 제 말은 정력에 좋은 건 다 빼주시고요. 정력을 감퇴시키는 것들로만 약을 지어주실 순 없나요? 예? 말씀하신 대로 좀 세게 지어드리긴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너무 성욕이 감퇴된다 싶으면 복용을 중지하셔야 합니다. 잘못하면 아예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으니까요. 여보. 아, 이게 뭐야? 아, 당신 보약이요. 아니, 보약? 아, 여기서 더 세지라고? 아, 그런 게 아니라 몸에 좋다고 해서요. 아니, 나 고맙지 뭐. 아, 이상하네. 왜 이렇게 자꾸 졸리지?
최대리! 잠 좀 그만 자라. 여기 무슨 여관이야? 그래요? 선배, 요즘 밤에 잠 잘 못 자요? 아니, 요새는 그냥 자는데. 이상하게 피곤하네. 아. 그래, 그래. 요 며칠 계속 나한테 손 하나 깍둑 못 하더라니까. 그야, 정말 효과 짱인 거 있지? 나 진짜 너무너무 편한 거 있지? 그래. 옛날엔 편히 깰 것 같더니 왜 그래? 시원찮네. 그러게요. 아,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며칠 못 먹다니까요. 그래? 이리 와봐. 이거 중국에서 수입한 약인데 내가 하나 줄게. 효과 직방이야. 진짜요? 여보, 나 먼저 잘게요. 잠깐! 왜요? 짜잔! 드립니다. 임신입니다. 예? 이제 막 6주 지났대요. 아, 그래? 뭐 특별한 주의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, 선생님? 예를 들면 부부관계 같은 건 피하는 게 좋다거나. 아닙니다. 산전 6주, 산후 6주만 빼면 굳이 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. 네? 오히려 요즘은 임신 중 성관계가 태아의 IQ, EQ를 높여준다는 학설이 나왔으니까요. 네.